아까 요양원에서 전화 온 게 강기탄이었어? 어. 걔가 우리가 거기 있는 걸 어떻게 알아? 네가 말했냐? 미쳤냐? 내가 왜 우리 임무를 함부로 말해? 사장님이 왜 저 인간하고? 혹시 강영덕은 과실로 인한 단순 교통사고로 처리될 거야. 사고가 아니라 살인이에요. 그 사람들이 일부러 차로 치는 걸 똑똑히 봤어요. 이 사건에 관한 모든 기억 다 지워. 그 말씀은 진실을 은폐하라는 명령처럼 들리는데요. 미전사 업무 수칙 중에 비밀 엄수라는 게 있어. 회사에 도움 안 되는 일이라면 뭐든 다 버릴 줄도 알아야 돼. 뭐 그게 싫으면 사표 쓰면 되는 거고. 오수연, 입단속 잘 시켜. 걱정 마세요. 걔 아주 속물이라 회사 자른다고 하면 입도 뻥긋 안 할 거예요. 근데 아까 요양원에서 우리한테 전화한 놈이 강기탄이라던데. 강기탄이 어떻게 알고? 저도 그게 이상해요. 칼을 맞아? 예, 그렇대요. 이런 뻥쳐놓은 놈들, 옆구리에 칼까지 맞은 놈을 놓치다니. 인근 병원을 뒤지면 진료 기록이 있을 텐데. 제가 알아봤는데 그런 기록이 없답니다. 혹시 강기탄이 옆구리에 칼 맞은 상처 있나 확인해봐. 칼 맞은 상처라니? 양동이 방에 침입한 놈이 강기탄이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하이난에서 보여준 능력이면 그놈 짓이라고 해도 이상할 건 없어.